6. 조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의사가 무슨 말을 할까요? 콜라가 빠른 말 들어 물었다. 그나저나 나가 한번 엄청나게 혐오스러워요. 안 그런가요? 의학이라는 건 참을 수 없다니까요? 인류사는 죽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알로샤가 슬프게 말했다. 악랄한 놈들, 의학이란 악랄한 놈이에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알게 되어 기뻐요. 가라마조프시. 오래 전부터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저 우리가 이렇게 슬픈 때에 만난 것이 유감이지만, 콜야는 무언가 더욱더 열렬하고 더욱더 격정적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왠지 움츠러든듯 했다. 이걸 알아챈 알로시아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의 한 손을 꼭 쥐었다. 나는 오래 전부터 당신을 보기 드문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존경해 왔습니다. 허둥지둥,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콜야가 다시 중얼거렸다. 당신이 신비주의, 신비주의자이고 수도원에 있었다는 말은 들었어요. 당신이 신비주의자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달라진 건 아니니까요. 현실과 접촉하다 보면 당신은 치유될 겁니다. 당신과 같은 천성을 타고난 사람이라면 꼭 그렇게 될 겁니다. 뭘 두고 신비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죠? 또뭘 치유한다는 말입니까? 알로시아가 다소간 놀라워했다. 뭐, 저기, 신이나 그런 거요. 아니 그럼 당신은 신을 믿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나는 신에 관한 아무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은 그저 가정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나는 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질서를 위해서 세계의 질서 같은 것을 위해서요. 만약 신이 없다면 그것을 고안해내야 하겠죠. 콜라는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덧붙였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던 것인데 즉, 자기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자기가 얼마나 어른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라고 알료사가 지금 생각할 것만 같았다. 음. 하지만 나는 이 사람 앞에서 내 지식 따위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단 말이야. 라고 콜리아는 격분하면서 생각했다. 그러자 갑자기 너무 짜증이 났다. 고백하건대 나는 이 따위 논쟁은 딱 질책입니다. 그가 딱 잘라 말했다. 신을 믿지 않으면서도 인류를 사랑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볼테르는 신을 믿지 않았지만 인류를 사랑했잖아요. 볼테르는 신을 믿긴 믿었지만 조금 믿은 것 같고, 그 때문에 인류도 조금만 사랑한 것 같군요. 알료사는 마치 자기와 같은 연배, 심지어 손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느냐, 조용하고 신중하고 또 몹시 자연스럽게 말했다. 콜라가 충격을 받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알료사가 볼테르에 관한 자신의 견해에 확신이 서질라나 꼭콜랴와 같은 어린애에게 이 질문의 해답을 구하고 있는 듯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볼테르는 읽었습니까? 알료사가 말을 끝맺었다. 아니요. 읽은 건 아니고. 그래도 캉디드는 읽었어요. 러시아어 번역으로. 그런데 그 번역이 낡고 얇고 우스꽝스러워서. 그래 이해가 되던가요? 오 물론이죠. 전부 다. 다시 말해서. 왜 내가 이해를 못했을라 생각하시죠? 거기에는 물론 지저분한 소리들이 많긴 해요. 나는 물론 이것이 철학 소설이며 이념을 슬퍼하기 위해서 쓰였다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콜랴는 이미 완전히 갈팡질팡했다.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가라마조프시. 구제불능의 사회주의자죠. 갑자기 그가 뜬금없이 불쑥 내뱉었다. 사회주의자라고요? 알로시아가 웃었다. 그럴 시간이 있었습니까? 겨우 13살인가 그렇지 않나요? 콜야는 완전히 주눅이 들었다. 첫째, 13살이 아니라 14살입니다. 두 주만 있으면 14살이라고요. 그는 곧장 발 꺼내버렸다. 그리고 둘째, 도무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내 나이가 무슨 상관이죠? 문제는 나의 신념이 어떤가에 있지. 내가 몇 살인가에 있지는 않아요. 안 그런가요? 당신의 나이가 좀더 들면, 신념에 있어 나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직접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도 당신이 자기 것이 아닌 말을 하는 것 같이 여겨졌거든요. 알료사는 겸손하고도 평온하게 대답했지만 콜야는 열렬하게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무슨 말씀을요? 당신은 복종과 신비주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실 테죠? 예를 들면 기독교라는 신앙은 그저 하위 계급을 노예로 만들어 지배하려는 군세 있는 부자들에게 봉사해 왔습니다. 안 그런가요? 아, 나는 당신이 그걸 어디서 읽었는지 알겠군요. 틀림없이 누군가가 당신을 가르쳐 준 겁니다. 알로샤가 소리쳤다. 무슨 말씀을요? 도대체 왜 틀림없이 뭘 읽었다는 거죠? 정확히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나 혼자서도 충분히. 전 그러신다면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극히 인도적인 인물이니까요. 만약 그가 우리 시대에 살았더라면 곧장 혁명과 대열에 합류했을 테고 아마 뛰어난 활약을 펼쳤을 겁니다. 심지어 틀림없이 그랬을걸요? 그래, 어디서? 대체 어디서 그 따위 소리를 주워 들은 겁니까? 대체 어떤 바보와 어울린 거죠? 알로샤가 소리쳤다. 무슨 말씀을요? 원래 진실은 숨길 수 없는 법이죠. 물론 나는 우연한 기회에 라키친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종종 있긴 하지만 하지만 벨렌스키 노인도 이 벨렌스키는 19세기 전반기 러시아 문학을 이끈 불세출의 비평가로서 도스토 예프스키를 등단시킨 인물이기도 하나 하다네요. 유명한 문학가 비평가네요. 벨렌스키 노인도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벨렌스키라고요. 글쎄 기억이 안 나는군요. 그런 얘기는 아무 데도 안 썼는데 쓰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를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하지만 그 사람은 젠장, 벨렌스키라면 읽어봤습니까? 그게 말이죠. 아니,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타치아나 부부는 읽었는데 그녀가 왜 오네긴과 함께 가지 않았던가 하는 부분이요. 음, 이 부분은 푸시켄에 대한 벨렌스키의 아홉 번째 논문에 있는 이야기랍니다. 왜 오네긴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걸 이해합니까? 정말 무슨 말씀이세요? 음, 당신 눈엔 내가 무슨 스무로프 같은 놈으로 보이나 보군요. 콜라가 짜증스럽게 이를 갈았다. 하지만 내가 뭐, 그렇고 그런 혁명가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라케친 씨와도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아주 자주 있으니까요. 타치아나에 관한 것이라면 나는 여성 해방은 결코 찬성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성이 종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폴레옹이 말한대로 여자들은 뜨개질이나 하라. 라는 거죠. 콜라가 무엇 뭐 때문인지 희죽웃었다 적어도 이쯤에서는 나는 이 의사위인과 전적으로 같은 신념입니다. 나는 또한 예를 들자면 조국을 떠나 아메리카로 도망가는 것은 저열한 짓, 아니 저열한 짓보다 더 못한 바보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류를 위하여 많은 이로운 일을 할수 있는데 무엇하러 아메리카까지 갑니까? 특히나 지금 같은 때 말이죠. 유익한 활동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걸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답을 했다니 누구한테요? 아니 누가 당신에게 벌써 아메리카로 가자고 했나요?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그러자고 부추겼지만 내가 거절했습니다. 이거 물론 우리끼리 얘기지만 카라마조프 씨 듣고 계시죠? 누구한테도 한 마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제3국의 마수에 여기 제3국은 1826년 니콜라이 1세에 의해 창설된 정치적 수사기관으로 1880년에 폐지되었다고 그러네요. 정치적 수사기관. 나는 제3국의 마수에 걸려들고 싶은 생각도, 체프노의 다리 옆에서, 이 말은, 음, 제3국이라고 하는 것은 1938년부터 체프노의 다리 곁에 있었답니다. 체프노의 다리 곁에서 교화 수업을 듣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없으니까요. 체포노의 다리 곁에저 건물을 기억하게 되리라. 기억하시죠? 정말 몇져요 멋져요? 왜 웃는 건가요? 설마 내가 온통 거짓부릉을 늘어놓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 테죠? 그 뒤에 이제 관로 속에, 그나저나 우리 아버지의 서재에 경종. 경종이란 것은 1857년과 1967년 사이에 게르체니 오가리오포와 함께 외국에서 발간한 불법적으로 러시아에 유포되었던 혁명적 성량의 신문으로 당시 러시아의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신문이라네요. 우리 아버지의 서재의 경종이 겨우 요것 한 부밖에 없다는 것, 이것 말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읽지 않았다는 걸이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 콜리는 전율하기까지 했다. 이러고 관로 속에 설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신문 살짝 가 봐요. 음, 잘난지. <laughs> 오, 천만에요. 나는 웃고 있지도 않고 당신이 거짓부름을 늘어놓았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손톱만큼도 하지 않는 건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진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푸시킨의 오내긴을 읽었고, 바로 그래서 지금 다치하나 얘기를 한 거죠. 아니요, 읽지는 않았지만 읽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편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라마조프시. 나는 이쪽 저쪽의 말을 모두 경청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물어보신 거죠? 그냥 좀. 그런데요 카라마초프씨 당신은 나를 정말로 경멸하시죠? 콜라는 갑자기 딱 잘라 이렇게 말한 뒤 마치 전투태세를 갖춘 듯 알로샤 앞에서 온몸을 쫙 펴었다. 부탁이니까 빙빙 돌리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경멸한다고요? 알로샤가 놀라워하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 무엇 때문에요? 나는 그저 당신처럼 매혹적인 천성을 타고난 사람이 삶을 미쳐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그런 조잡한 헛소리 때문에 삐뚤어지게 된 것이 슬플 따름입니다. 내 천성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죠. 콜리아는 이렇게 말을 가로막았지만 자기, 만족감은, 자기 만족감도 없지 않았다. 내가 의심이 좀 많고 예민한 건 맞습니다. 어리석을 정도로 예민하고 또 조잡할 정도로 예민하죠. 당신이 지금 피식 웃는 걸 보면 나는 당신이 꼭아 내가 웃은 건 완전히 다른 일 때문입니다. 어째서 웃었느냐 하면요, 이래요. 최근에 러시아에 살았던 어느 독일인이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비평문 하나를 읽었거든요. 러시아 학생에게 그가 지금까지 뭐 전혀 모르고 있던 천체도를 보여주면 내일 당장 그는 이 천체도의 틀린 데를 고쳐서 당신한테 돌려줄 것이다.라고 썼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무턱대고 금방을 뜬다는 겁니다. 르, 독일인이 러시아 학생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런 것이었을 그 테죠. 참 얘가 좋네. 아, 정말 맞는 얘기군요. 콜라가 갑자기 홍소를 터뜨렸다. 맞아도 이렇게 딱 맞을 수 있다니. 브라보, 독일놈. 하지만 이 독일놈은 좋은 면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방을 뜬다니. 뭐 그렇다고 칩시다. 아직 젊어서 그런 거니까 고칠 필요가 있다면 알아서 고치지겠죠. 하지만 그 대신 그의 아주 어릴 때부터 저 독립적인 기상을 키워왔고 또 군이 앞에서라면 비굴하게 알랑거리는 저 소시지 놈들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대담한 사상과 신념을. 하지만 어쨌거나 이 독일 놈이 말한번 잘했군요. 브라보 독일 놈. 어쨌거나 독일 놈들은 목을 콱 졸라버려야 돼요. 그 놈들이 저기 과학 분야는 강하다고 해도 어쨌거나 그 놈들은 목을 콱 졸라버려요. 무엇 때문에 목을 졸라야 된다는 거죠. 알로샤가 미소를 지었다. 뭐, 내가 흩은 소리를 늘어났는지도 모르죠. 이건 인정합니다. 나도 어떨 땐 그야말로 대책 없는 어린애가 돼서는 뭐 기쁜 일이 있으면 통 자제를 못하고 흩은 소리를 찌그리고싶어 난리라니까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쨌거나 여기서 하찮은 수다를 떨고 있지만 저쪽에 저 의사는 웬일인지 꽤 오래 털어박혀 있네요. 하긴 저기서 엄마와 다리를 못 쓰는 니노치카도. 함께 진찰해 주는지도 모르죠.그런데요.이 니노치카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내가 나갈 때 그녀는 갑자기 "왜 좀더 일찍 오지 않으셨어요?"라고 속삭이더군요.그것도 나무라는 듯한 목소리로.내 생각에 정말 몹시 착하고 불쌍한 여자 같아요.그래요.그렇고 말고요.이 집을 떠나들다보면 그녀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알게 될 겁니다.바로 이런 존재들을 알게 되고 또 바로 이런 존재들과 사귀면서. 많은 다른 것들의 가치를 알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당신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알료사가 열을 올리면서 지적했다. 당신을 보다 더 훌륭하게 개선하는데 이보다 좋은 길은 없을 테죠. 오, 좀더 일찍 오지 않았다니 안타깝고 죄책감마저 드는군요. 콜라가 쓰라린 감정을 느끼면서 외쳤다. 그래요. 아주 유감입니다. 당신이 저 불쌍한 어린 것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직접 봤지 않습니까? 인류사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몰라요. 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자꾸 하다니 너무 잔인하시네요. 하지만 자업자득이죠. 내가 오지 않은 건 자존심, 이기적인 자존심과 저열한 온고집 때문이었고 평생 골머리를 앓더라도 이걸 떨쳐버릴 순 없을 겁니다. 이제는 이걸 알겠군요. 나는 많은 점에서 비열한 놈입니다, 가라마조프시. 아니요, 당신은 매력적인 천성을 지녔어요. 좀 삐뚤어져서 그렇지만. 당신이 이 고결하고 감수성이 병적일 정도로 예민한 이 아이에게, 이, 어떻게 그토록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나도 정말 잘 알겠군요. 알로세가 열렬하게 말했다.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라니 콜라가 소리쳤다. 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몇 번씩이나, 바로 지금 여기서도 당신이 나를 근경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견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기만 한다면, 아니 정말 어쩌면 그토록 의심이 많고 예민한가요? 그것도 그 나이에 한데 실은 말이죠. 나는 저쪽 방에서 얘기에 열중하고 있는 당신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분명히 의심이 많고 몹시 예민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요. 어쨌거나 대단히 예리한 안목입니다. 정말로 장담하건대 그건 내가 그위 얘기를 했을 때였을 테죠. 바로 그 지점에서. 나는 내가 똑똑한 채 뽐내리고 안달이 났다는 이유로 당신이 나를 심히 경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이 때문에 갑자기 당신이 정오스러워지는 바람에 흩은 소리로 가득 찬 일장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신이 없다면 신을 고안해 내야 된다 라고 말했을 때도 나는 내가 유식을 뽐내지 못해 안달이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건 여기 나온 뒤에 든 생각이지만요. 게다가 이 어구는 무슨 책에서 읽은 것이거든요. 하지만 맹세코, 나는 이렇게 과실을 못해 안달이 났던 건 허영신 때문이 아니라 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너무 기뻐서, 정말 너무 기뻐서였던 것 같아요. 설령 사람이 아무리 기뻐도 아무나 붙잡고 목에 매달리는 건 심히 창피스러운 일이긴 하지만요. 나도 이런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제는 당신이 나를 경멸하지 않는다는 걸, 모든 것이 나 혼자만의 상상이었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오, 카라마조프시 나는 심히 불행합니다. 이따끔씩 아무 영문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이 나를 비웃고 있다는 상상이 들고 내서 그럴 때마다 무작정 사물들의 질서 자체를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알로시아가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그렇게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죠. 특히 엄마요. 카라마조프시 그런데요, 내가 지금 아주 우습게 보이나요? 그런 건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건 아예 생각하지 말라고요. 알로시아가 소리 쳤다. 게다가 뭐가 우습다는 거죠? 사람이 우습거나 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일이 어디 좀만 어디 좀 많습니까? 더욱이 요즘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 다 자기가 우습게 보일까봐 끔찍하게 두려워들 하던데, 바로 이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내가 놀라는 건 그저 당신이 이토록 일찍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긴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점을 인지했지만, 이단 당신, 당신 뿐만 아니죠. 요즘은 심지어 그의 애들조차도 이런 걸로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거의 광기입니다. 악마가 이 자존심이라는 탈을 쓰고 나타나서 전 세대 속으로 기어들어간 꼴이죠. 정말 악마의 짓이라니까요. 알로샤는 이렇게 덧붙였지만 그를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던 콜콜랴의생각으론 콜라의, 조금도 웃지 않았다. 당신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시 말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과 비슷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들에게 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들처럼 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라며 알로시아가 말을 끝맺었다. 음, 이 당시 러시아가 그래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결투를 하고 목숨까지 많이 걸고 그랬죠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입니까? 예,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당신 하나만이라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당신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요. 당신은 지금 자신의 고약한 점을,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점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걸 인정합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죠. 심지어 자신을 비판할 필요성마저도 느끼지 않게 됐죠.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되지는 말아요. 비록 당신 혼자만이 그렇지 않은 자로 남게 될지라도, 어쨌거나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죠. 훌륭합니다. 역시 내가 당신을 제대로 본 거로군요.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요. 오, 내가 얼마나 당신을 갈망했던지, 가라마 조프씨, 얼마나 오래전부터 당신과 만나고 싶었는지, 정말 당신도 내 생각을 하셨나요? 조금 전에 당신도 내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나는 당신 얘기를 듣고서 당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부분적으로나마 지금 자존심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보게 되었더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기요, 카라마초프 씨. 우리는 꼭 사랑 고백과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어쩐지 나른하고도 부끄러운 듯한 목소리로 콜라가 말했다. 이런 건 우습지 않아요. 그죠? 우습지 않죠. 전혀 우습지도 않고 게다가 우습다고 한들 이렇게 좋으니 이 또한 괜찮습니다. 알료사가 해맑은 미소를 지었다. 이콜라가 알료사한테 아주 홀딱 넘어갔네. <laughs> 그런데요, 카라마초프 씨. 당신도 지금 나와 이렇게 있는 것이 약간 부끄럽죠. 그렇지 않나요? 그 눈을 보면 알수 있어요. 어쩐지 의문스럽긴 해도 그래도 그의 어떤 행복감을 느끼면서 콜랴가 웃었다. 이게 왜 부끄럽죠? 그럼 왜 얼굴을 붉혔어요? 그야 당신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붉힌 거죠. 알로샤는 웃음을 터뜨리고 정말로 얼굴을 확 붉혔다. 뭐 정말로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왠지는 모르겠어요. 도통 모르겠군요. 그의 고독스러워 하면서 그가 중얼거렸다. 오, 내가 이 순간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높이 평가를 하는지, 그것도 다, 다름 아니라 당신도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왠지 부끄러워 한다는 그 이유로요. 당신도 나와 똑같다는 소리니까요. 그야말로 희열을 느끼면서 콜랴가 소리쳤다. 그의 뺨이 타올랐고 눈은 반짝거렸다. 들어보세요, 콜랴 그나저나, 당신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될 겁니다. 알료사가 갑자기 무엇 때문인지 이런 말을 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한데 어쩜 이 모든 걸 미리 다 알고 계시다니, 콜레가 그 적시 말을 받았다. 하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삶을 축복하세요. 바로 그겁니다. 만세,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오, 우린 서로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카라마초버시. 그런데요. 나를 제일 기쁘게 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완전히 동등한 존재로 대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등하지 않아요. 절대로 동등하지 않아요. 당신이 훨씬 더 높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최근 한달 내내 스스로에게 나와 이 사람은 단번에 마음이 맞아 영원토록 친구가 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서로 원수가 되어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갈라져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왔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물론 나를 좋아했겠군요. 알로샤가 즐겁게 웃었다. 그럼요. 너무나 좋아했고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당신에 대한 몽상에 잠기곤 했죠. 이런 걸 전부 어떻게 미리 알고 계신 거죠? 와, 저기 의사예요. 맙소사, 무슨 말을 하긴 할 텐데 보세요. 저 사람 얼굴이 어떤지. 7. 인류사 의사는 오두막에 나올 때 다시금 이미 모피코트로 몸을 휘감고 머리에는 모자를 쓴 상태였다. 그 얼굴은 거의 성이나 있고 뭘 잘못 건드려 옷이라도 더럽힐까 봐 두려운지 여전히 그림치가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현관을 힐끔 보다가 알료사와 콜라도 엄격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알료사는 문에서 마보에가 손짓을 했고 의사를 데려온 마차가 입구로 다가왔다. 이등대위는 의사의 뒤를 쫓아 맹렬하게 달려왔고 그 앞에서 몸을 굽힌 뒤 거의 아침을 하듯 굽실대면서 최후의 말을 들으려고 그를 붙잡아 세웠다. 이 불쌍한 자는 얼굴이 거의 사색이 되어 있었고, 시선은 겁에 질려 까무러질듯 했다.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날이, 그럼 정말로? 그는 말을 꺼내긴 해서나 채다 끝내질 못했고, 꼭 정말로 의사의 지금 말 한마디만으로 가련한 손인에게 떨어진 선고가 바뀔 수 있다, 있다는 듯, 여전히 최후의 기원을 담아 의사를 바라보긴 했지만, 그러면서 마냥 절망에 차서 두 손을 탁탁 마주칠 뿐이었다. 어쩌란 말이여,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의사는 습관상 홍계조로 타이러듯 대답하긴 했지만 참으로 무성의했다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날이 정말로 얼마,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까요? 각오를 단단히 하시오. 의사는 각 음절마다 강세를 찍으면서 똑똑하게 말한 뒤 시선을 다른데로 돌리고 문지방을 넘어 마차를 향해 걸음을 떼 놓을 자세를 취했다. 의사 선생님, 날이여,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동대위가 다시 한번 너무 놀라 까물어질것 같은 목소리로 그를 불러세웠다. 의사선생님 나리, 그럼 정말 어찌해도, 어찌해도 이젠 가망이 없다는 겁니까요? 이젠 나로선 어쩔 수 없어. 의사가 성마르게 말했다. 하지만 음... 하면서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만약 당신이 예를 들어 당신의 환자를 지금이라도 조금도 지치하지 않고 시라쿠사로 보낼 수 있다면... 그 때는 새롭고 좋은 기후 조건 때문에 어쩌면 좋은 경과를. 시라쿠사라고요. 이등대위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소리쳤다. 시라쿠사라고요. 이건 시칠리아 섬에 있어요. 콜라는 그게 뭔지를 설명해 주려고 갑자기 큰 소리로 딱 잘라 말했다. 의사는 그를 바라보았다. 시칠리아 섬이라고요. 나리, 의사 선생님 나리. 이등대위는 완전히 앞뒤를 잃었다. 하지만 선생님도 보셨지 않습니까요. 는두 팔을 벌리면서 자기 집 형편을 암시했다. 저 엄마는요. 또 가족은 어쩌고요? 아니, 가족은 시칠리아 섬에 보낼 필요가 없어. 당신의 가족은 초범에 카프카스로 가는 편이. 그러니까 당신의 딸은 카프카스로 보내고 부인의 경우에는 역시나 류머티즘을 앓고 있으니까 키프카스의 온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요양을 한뒤 그다음에 파리에 있는 정신과 의사 레펠레티의 병원으로 보내도록 하시고 그때 내가 그 의사 앞으로 소개장을 써줄 수 있고 그러면 어쩌면 좋은 경과를. 의사선생님 의사선생님 하지만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이등대위가 절망에 차서 아무 장식도 없는 통나무로 된 현관 벽을 가리키며 갑자기 다시금 두 발을 번쩍 들어올렸다. 아 그건 내알바 아니오. 의사가 피식 웃었다. 나는 그저 최고의 조치에 대한 당신의 질문에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것을 말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유감스럽게도 걱정 붙들어 메시죠 의원 나리 제 개는 당신을 물지 않을 테니까요. 콜라는 콜랴는 의사가 다소 불안한 시선으로 문지방에 서 있는 페레즈본을 바라보고 있음을 인지하고서 큰 소리로 딱 잘라 말했다. 콜랴의 목소리에는 분노로 가득 찬 기운이 배어 나왔다. 의사 대신 의원 나리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었고 나중에 그가 알린 대로 모욕을 주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이건 또 뭐야? 의사가 고개를 치켜들고 놀란 표정으로 콜랴를 응시했다. 대체 뭘 하는 녀석이요? 그는 알로사에게 해명을 해달라는 듯 갑자기 그를 바라보았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페레즈본의 주인입니다. 의이날나리 제가 어떤 녀석이냐에 대해서는 염려 붙들어 매시죠. 콜랴가 다시 또박또박 말했다. 지본이라고 의사가 페레즈본이 뭔지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말했다. 녀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안녕히 가시죠, 의원 날이 시라쿠사에서 봅시다. 이건 누구야, 대체 누구 누구냐고. 의사는 갑자기 어찌나 화가 났는지 펄펄 끓었다. 얘는 이곳의 학생입니다, 의사 선생님. 장난꾸러기인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알료사가 인상을 쓰면서 빠른 말투로 말했다. 권약은 잠자코 있어요. 그가 크라스토키에게 소리쳤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사 선생님. 이미 그도 다소간은좀더 성마른 어으로 반복했다. 혼줄을 내야 돼, 혼줄을 내야 된다고. 아주 혼줄. 의사는 무엇 때문인지 이제는 완전히 광분해서 두 발을 굴렀다. 그런데 말이죠, 의원날이. 사실 저이 페레즈본은 물 수도 있어요. 콜라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에 눈을 번뜩이며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헤이, hey, 페레즈본. 콜라군. 한마디만 더 하면 당신과 영원히 절교하겠습니다. 알로사가 위압적으로 소리쳤다. 의원 날이 온 세상을 통틀어 니콜라이 크라스토키인에게 명령을 할수 있는 존재가 딱한명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분입니다. 콜랴가 알로샤를 가리켰다. 이 분에게 복종하는 바이니 그럼 안녕히 가시죠. 그는 냉큼 그 자리를 떠서 문을 열고 재빨리 방으로 갔다. 페레즈보는 그의 뒤를 따라 내달렸다. 의사는 돌기둥처럼 멍하니 서서 5초 정도 알료사를 바라보더니 그러고 나선 갑자기 침을 탁 뱉고 큰 소리로. 이게 대체 뭐냐? 뭐가 뭔지 통할 수가 없군. 이라고 대내이며 재빨리 마차 쪽으로 걸어갔다. 이등대위는 그를 마차에 앉히기 위해 돌진했다. 알로샤는 콜라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콜라는 이미 인류시아의 침대 곁에 서 있었다. 인류사는 그의 손을 잡은 채 아빠를 불렀다. 잠시 후 이등대위도 돌아왔다. 아빠, 아빠 이리 와. 우리는... 인류사는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지만 필경 말을 이어갈 힘이 없었는지 갑자기 예의 그바상여윈두 손을 있는 힘껏 앞으로 뻗더니 그들 둘을 그러니까 콜리아와 아빠를 한꺼번에 꽉 끌어안아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선 자기 자신도 그들에게로 꼭 달라붙었다. 이등대위는 갑자기 온몸을 벌벌 떨면서 말없이 흐느꼈고 콜리아는 입술과 턱이 파르르 떨려왔다. 아빠 아빠 나는 아빠가 너무 가엽어 아빠. 인류사가 쓰라린 마음으로 신음했다. 인류 세치카요 귀여운 것. 의사 선생님 말씀이 건강해질 거란다. 우린 행복해질 거야. 의사 선생님이. 라고 이등대위가 말을 꺼내보았다. 아이, 아빠, 새로운 의사 선생님이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고 있어. 나도 보았잖아. 인류사가 이렇게 소리치더니 아빠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또다시 있는 힘껏 그들 둘을 끌어당기며 꽉 껴안았다. 아빠, 울지 마.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좋은 아이를 데려오면 되잖아. 걔들 중에서 아빠가 직접 좋은 아이를 골라서 인류샤 라고 부르고 나 대신 사랑해 주면 되는 걸. 아무 말 하지 마 영감 건강해질 테니까. 꼭 화라도 난듯 클라스드 킨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래도 아빠 나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나를 말이야 인류샤가 계속했다. 내 무덤으로 와서 그러니까 아빠 나를 우리가 함께 산책하러 다니던 커다란 바위돌 옆에 묻어줘.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크라소트킹과 함께 내가 있는 그곳을 찾아줘. 저녁에 페레즈은도 같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아빠, 아빠. 그의 목소리가 탁 끊겼고 세 사람은 모두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서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락의자에서 니노치카도 조용히 울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자 엄마도 갑자기 엉엉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인류 세치카! 인류 세치카! 그녀가 소리쳤다. 그래서도키는 갑자기 인류 사이 포옹에서 뻗어났다. 자리스 영감. 점심때가 돼서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가 빠른 말투로 말했다. 어쩜 좋아. 엄마한테 미리 은지를 주지 않았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 하지만 점심을 먹고 곧너한테 올게. 하루 종일 저녁 내내 같이 있으면서 너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줄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페레즈분도 같이 데려올게. 지금은 일단 데려간다. 이 녀석, 내가 없으면 영우로 돼서 나한테 방해만 될 테니까. 또 보자. 그러면서 그는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정말 울음 따위를 터뜨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현관에선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러고 있는 그를 알레오사가 본 것이다. 콜약군꼭 약속을 지켜야 돼요. 꼭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인류사는 죽도록 괴로워할 겁니다. 알려서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꼭 올게요. 어? 왜좀더 일찍 오지 않았을까? 나 자신을 제주해요 울면서 이미 울고 있다는 것에 당혹스러워하지도 않고 콜리아가 중얼거렸다. 이 순간 갑자기 방에서 이등 대위가 뛰어나오더니 곧장 문을 닫았다. 그의 얼굴은 거의 미친 것 같았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는 두 젊은이들 앞에 서서 두 팔을 위로 치게 들었다. 좋은 아이 같은 건 싫습니다. 다른 아이 같은 건 싫다고요. 그는 이를 부덕부덕 갈면서 기괴하게 속삭였다. 내가 만인 너를 잇는다면 예루살렘이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리라. 음. 그는 말을 채다 끝내지도 못하고 훌쩍거리는 듯 하다가 나무 의자에 앞으로 힘없이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두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꽉 움켜쥐고 어쩐지 참 얄궂게 째지는 소리를 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래도 이 흐느낌 소리가 오두막 안에서는 들리지 않도록 무진장 애를 썼다. 콜라는 거리로 뛰어나왔다. 안녕히 계세요 까라마 조파시 당신도 오실 테죠? 그가 알료사에게 날카롭고도 성난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저녁때는 꼭 오겠습니다. 예루살렘 어찌고 하는 건 뭔지 그게 뭐예요? 그건 성경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내가 만일 너를 잊는다면 예루살렘이여.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전부 잊는다면 그래서 그것을 다른 무언가로 바꾼다면 그때는 천벌을 면치 못하리라. 알겠습니다. 그만하면 됐어요. 당신도 오세요. 헤이, hey, 페레즈본! 그는 완전히 사나운 목소리로 걔한테 소리를 질렀고 집을 향해 빠른 걸음걸이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이렇게 해서 10편이 모두 끝났습니다. 참 슬프네요.